공주부장 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대구 초임. 96년에 강릉지청을 뽑네. 20년이었지. 근데 변호사 우리 우편 당시 지청장. 행정학교 사이야. 강릉 선생이 강릉 거리 좋잖아. 부셔. 몇 번 놀러 왔어요. 그래도 모습 엄청 높고. 이제 검사도 다 가족이잖아. 나만 미혼이라. 청장님이 자기는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보면 그냥 뭐 졸리하나 데리고 나가. 근데 내가 제일 편한다. 그래 이제 나가서 검사를 알게 됐는데 이 양반의 스타일이 야 윤검사 이러지 않아. 내가 성녀라 이래. 그래 강릉 있을 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주말에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우리 청장님이 야 오늘 박영수 만나러 왔는데 주말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은 야 오늘 저녁에 영수 만나러 왔는데 너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서울 와서 저녁도 같이 뭐 잠깐 뭐 검사들 한 명 막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바로 선배들이잖아 참 거기를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청장님이 하여튼 그 모임을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으니까 중수부는 한참이 나간 거지. 그러니까 그로부터 10년 후에 중수부 연구관 그냥 중수부장과 연구관으로 만나고 거기에 닿으면은 안 가지. 뭐 나는 뭐 수사학번 뭐 이런 거 추천 뭐 이런 거 솔직히 발당하고 싶은 다 뽑고 난 내 나름대로 생각은 있는데 아 이제 검찰이 워낙 닥치질 해가지고 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수사권을 내달라고 요구할 정도가 된다는 자체가 난 문제라고 봐. 원래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직접 손을 놔야 되는 거지 경찰하고 싸움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응? 경찰은 경찰되는 문제고 검찰은 검찰되는 문제지 검경을 싸움 붙여가지고 서로 견제하겠다는 발상이 오래전부터 나왔거든. 나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법원도 문제가 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법원은 검찰하고 싸움 붙이고 경찰은 검찰하고 싸움 붙여요.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해방 이후에 일제 때보다 더 강해졌어요. 전두환 정권 때도 집회, 시위 이런 거 지나가고 이러기 위해서 정권 유지 차원에서 경찰을 굉장히 키워줬지만 그 경찰이 또 불안하니까 검찰을 하여 수사를 확실하게 통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늘 경찰을 이용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경찰을 견제시키는 이 일을 역대 정권이 해온 거야. 그러니까 검경이라는 수사권 문제도 검경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다가 접근을 해온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 응? 어디 경찰이 응? 검사보고 권력 내놓으라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움 붙이는 거는 너무 오래된 수법이야.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하고 짧은 임기 동안에 검찰에 조직을 쥐고 누리가 뭐하니까 경찰을 늘 경찰이라는 거는 늘 검사한테 엇가야 출세.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어? 검찰이라는 조직은 경찰하고 경쟁하는 조직이 아니야. 이건 소추권이라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해서 소추권을 행사할 만한 가벌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했을 때 승소 가능성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추권을 행사하는 거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소추의 준비 과정이에요. 어? 절대로 독립해서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무슨 황후나 이런 애들이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냐. 경찰은 주어진 거 예산과 인력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면 되는 조직이지.